감사하신 주님, 바울의 생명뿐 아니라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어려운 여정을 기록하시는 중에 그를 놀랍게 보호하셨던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것은 저희들 또한 바울처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또 저희들의 실수 때문에 저희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보호하시는지를 바울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저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남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접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테러를 당하고 로마 군영에 체포된 바울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미 나이가 노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도가 로마 군영의 피자 신분으로 머물고 있는 동안에 바깥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하는 결사대 4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힘께나 쓰는 그런 젊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어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율법을 바울이 파기하는 자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파하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좁은 이해를 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 소중한 율법을 파하는 자다, 이런 오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고 또 어떻게 새로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가 결국은 율법에 대한 무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이 재해석되어야 하는가, 그걸 아예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방인들조차도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좁은 시각, 이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삶이 지금 바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바울을 죽일 계략을 전했습니다.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서 자세하게 물어볼 것이 있다. 산헤드린 공회 이름으로 사도 바울을 내놓으라고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당시에 율법에 관한 문제나 유대인들 자기 종족에 관한 문제인 경우에는 로마 법정에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산헤드린에 맡겨서 다루도록 사실은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을 잘 설득만 하면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 율법 얘기와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이 서로 다르다, 저 사람한테 자세히 물어보겠다, 그 문제는 산헤드린이 처결하도록 그동안도 해주지 않았느냐, 천부장만 잘 설득이 되면 천부장이 그렇다, 이 사람은 로마 법정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다, 내주면 로마 군영 밖으로 벗어나면 바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아주 괜찮은 계략이었습니다.
로마를 설득할 만한 충분한 명분도 있는 계략이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 또 특히 결사대나 결사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바울 이놈은 죽은 목숨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사대 4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셨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사대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엄청난 첩보가 제대로 지금 감추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바울의 조카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고 바울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 천부장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천부장 입장에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율법 문제에 휩싸이긴 사람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인 이 사람을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유대인 식민지 백성들 손에 죽는 일이 벌어진다. 이건 천부장에게 치명적인 업무 미숙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해서 이동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470명의 군인을 호위대로 붙입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여러분 이 40명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보통 가지고 다니는 짧은 검 정도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하고 비교하면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또 아주 힘을 잘 쓰고 로마 군인 한 사람쯤하고 칼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무예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40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한 40명쯤만 나서도 아니 한 80명쯤의 로마 군인이 나서도 완전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아마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완벽하게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라까지 이동시키려고 무려 470명의 호위대를 붙여놓았습니다. 이건 왕이나 귀족들이 움직일 때나 붙일 만한 호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기분이 좀 꿀꿀할 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은 옷은 시원치 않습니다. 뭐 얼굴 빛깔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금 나이도 벌써 이제 노인의 나이에 접어들었고 얼굴 빛깔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입은 옷도 그렇게 뭐 좋은 옷 입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470명의 로마 군인의 호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광경을 여러분 기분이 꿀꿀할 때마다 떠올려 보십시오. 이 바울 얘기가 바로 우리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는 얘기를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해서 여러분 오늘은 이게 책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간단한 일처럼 느껴지지만은 종이가 발견되고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까지 여러분 책을 하나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기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게 오늘 2000년 동안 보존돼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굉장한 광경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총독도 아니고 천부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아니고 결사대 40명도 아니고 심지어 호위대 470명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총독 벨릭스는 아주 잔혹한 사람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의 책 역사라고 하는 저서에서 벨릭스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상이 되는 표현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독이면 왕과 다름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작지 않은 병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로마 당시에 세상을 움직이는 백인을 뽑으면 벨릭스도 그 중에
들어감직한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사람이 총독만큼은 아니지만은 그 지역에서 총독 못지않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것도 틀림없습니다. 부패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은 유대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총독도 아나니아도 결사대도 누구도 아니고 바울의 생명은 내가 주관한다, 바울의 생명은 내가 보호한다, 바울뿐이겠습니까? 로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유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우리 부부의 삶은 누가 주관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은 누가 주관했습니까? 혹시 텔레비전이 주관했습니까? 혹시 돈이 좌지우지했습니까? 혹은 우리 사장님이 월급 한 푼 준다고 나를 내 삶을 좌지우지해서 그냥 사정없이 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도 하는 내 삶의 주관자가 사장이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핑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환경이 그렇고 내가 연약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돈이 함부로 휘둘지 못하도록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른 것들이 우리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내 머리카락을 좀 헤아리고 계신 것 같았는데 오늘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너무도 멀고 먼 당신처럼 느껴진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조각을 했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입을 통해서 벌써 27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조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잊혀진 자 같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어디로 떠밀려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직장생활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미래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간절하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혹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연약해져서 뭐 다른 것에 휘둘릴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내 아버지이신 그분,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지 않은 훗날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당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형으로 죽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멈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보호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가 로마 군인들의 손에 죽음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치매로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뭐 우리 외할머니가 너무 비참하게 치매를 경험하는 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할머니를 한 7년 동안 모시고 사는 동안에 한 3, 4년을 치매를 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대학생 때인데 뭐 요양원에 가고 이런 게 불가능했습니다. 집에서 모시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인 우리 어머니가 그걸 다 감당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야 내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죽어서 치매 걸려서 우리 할머니처럼 저러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이건 너무 재미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20대 때부터 제가 제 죽음에 관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20대니까 가끔씩 생각나면 하나님 치매는 말고 어떻게 죽는 게 좋을까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한 3, 4개월 전에 제가 제 죽음을 알고 그 한 3, 4개월 동안 주변 사람들하고 작별 인사를 잘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20대 때부터 시작했는데 꽤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기도는 제가 지금도 그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특히 장례식장에 가서 앉아있을 때는 꼭 그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누군가 한 사람이 또 죽었는데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눕게 될 텐데 하나님 이렇게 죽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합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에 이제는 조금 자유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치매에 걸려서 죽더라도 인생 참 별거 아니다 그런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를 치매 환자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 앞에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에 그 박목사 맞아? 혹 하나님이 그렇게 실물 교훈 교재로 나를 쓰시더라도 그것도 뭐 괜찮겠다. 평생 설교하다가 가는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뭐 치매에 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제가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그것부터도 좀 마음에 자유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다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떠나느냐 하는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주 응답하시는 거 제가 보아왔습니다. 우리 손봉호 박사님 어머님이 암에 걸리시기 전인데 그 전부터 우리 손 박사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이 고통을 참 참기 어려워하시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통증 없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셨는데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폐암은 어떤 암보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드님 되신 장로님이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 어머니가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우리 손장로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참 효자시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폐암에 걸리신 분이 전혀 통증이 없는 겁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 그런 기적이면 낫게 해주시는 기적도 좋은데 하나님이 낫게 하시진 않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가야지 더 좋은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그 폐암에 걸렸는데도 통증 하나 없이 잘 계시다가 떠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호위하는 470명의 군인들이 자기 곁에 있는 걸 아마 기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 사건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 믿음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도의 길을 가리라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보호하시는 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아빠이신 그분이 자식을 돌보는 마음으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바울의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아직 로마 군영 안에 있을 때, 체포돼서 지금 잡혀 있을 때, 그날 밤 바울이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로마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런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스바나로 가야 되겠다 이런 사명도 그가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종종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스바나는 바로 스페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적어도 로마에 관한 얘기를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로마로 하나님 지금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 단순히 로마로 가는 것, 그게 사명의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루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르스가 아직 끝이 다 나지 않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바울을 고발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2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변호사 더둘로 전문가인 그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요즘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표현이면 아마 더둘로가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니 이 바울은 슈퍼 전파자 같은 인간이라. 우리가 이번에 슈퍼 전파자, 전에는 제가 이 단어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전에도 이 말이 있었던 모양인데 전염병 같은 것이 돌 때 8명 이상에게 병을 퍼뜨리는 사람을 슈퍼 전파자라고 한다 이런 글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번 환자는 80명에게 메르스를 전파했습니다. 그야말로 슈퍼 전파자였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나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슈퍼 전파자라는 것을 나을 때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아마 의료진이 일부러 그분을 위해서 알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도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76번 환자는 10명에게 메르스를 전파한 슈퍼 전파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세상을 지난 6월 9일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과 함께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 이런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둘로가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은 이 사람이 전염병 같은 자라, 슈퍼 전파자 같은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얘기했고 그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삶을 뒤집어 놓고 도시를 뒤집는 놀라운 일이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루스드라에서 가는 곳마다에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분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처도 씻는, 우리의 어떤 죄악도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 죽음의 어떤 능력도 대적할 수 없는 이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가정이든지 이웃들 속에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모든 분들은 두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우리의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너무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기 전에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 된 일에 익숙해지고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그리스도인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헌신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자의 사명은 목원들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가 보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높은 연봉을 받고 높은 지위를 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증인된 삶,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대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24장 25절 이하에서 누가는 벨릭스 총독이 이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의 변론을 들으면서 세 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4장 25절에서 첫째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그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야, 저게 사실이면 어떡하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을 벗어나는 길이 의로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만이 길이라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그 길하고는 거리가 먼데 저게 사실이면 어떡하지? 벨릭스가 바울이 변론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고 누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자주 불러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마음속에 아 이것들이 돈 좀 안 가져오나, 돈을 가져다 주면 내가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고 바울을 좀 더 편한 방으로 좀 옮겨줄 수도 있는데 바울이 부잣집 자식이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많고 그 그룹에서는 존경받는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것들이 봉투를 좀 들고 오면 내가 좀 더 잘 봐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을 기대하고 있는 벨릭스의 모습을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를 원하고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무려 2년 동안 미결수로 감옥에 가두어 놓는다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사명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살면서 몸에 익힌 인생 철학을 따라 살고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벨릭스쯤 되면 성공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벨릭스는
비록 총독의 옷을 입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바울이 초라하게 그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과 벨릭스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따라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벨릭스형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도 실제 삶에서는 벨릭스처럼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두려움도 좀 느끼고 호기심도 좀 느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돈 때문에 움직이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벨릭스처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해 전에 한 여성도가 쓴 간증문을 읽었는데 이런 간증입니다. 처녀 때부터 신앙이 좋다고 인정받는 자매였습니다. 예수 잘 믿는 총각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에 입학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 입학한 이 아이가 난폭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유치원에 가면 다른 애들을 뭐 때리고 이래가지고는 선생님들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러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싫어? 몰라? 조그만한 꼬마가 엄마한테 대들고 엄마가 언짢은 소리를 좀 더 계속하면 막 발을 구르면서 막 씩씩거리고 엄마를 노려보고 다섯 살짜리 꼬마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난폭한 겁니다. 이 엄마가 당황스러워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별일은 아닐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 아이를 계속 야단을 치고 자기 방법으로 훈육을 했습니다. 아이가 6살 때 이 엄마가 갑상선 암에 걸렸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엄마가 지금까지의 자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과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 아이,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한 자기 첫 아기, 아들 이 아이 문제를 묵상하는 중에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난폭할까? 아빠도 그렇지 않고 엄마도 그렇지 않은데 왜 아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을까? 그게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간증문이었습니다. 시작이 언제였는가 하니까 애가 어릴 때 밤에 오줌을 쌉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친정언니가 먼저 애를 키워본 언니가 야단치면 된다고. 어릴 때 혹시 오줌 쌌다고 야단 맞고 뭐 뒤집어 쓰고 옆집에 소금으로 가본 분들 얘기도 많이 계시죠. 이 엄마가 의심하지 않고 밤에 오줌 싸는 이제 한 살 조금 지난 애를 때렸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꾸 애를 때리는 겁니다. 어찌어찌해서 오줌 싸는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가 갑상선암에 걸려서 한없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이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이하고 자신의 관계도 자기는 야단친 게 다 훈육을 위해서고 애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뭐 성경에도 왜 야단치고 때리란 말도 있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저렇게 난폭하게 된 게 애 오줌 문제만 가지고 자기가 애를 때린 게 아니고 그 후에도 애가 조금만 잘못하면 계속해서 때렸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기가 애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기분만 좀 나빠도 애를 때렸던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하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엄마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 아이가 이렇게 난폭해진 게 자기 때문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교회는 열심히 가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은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지연자매가 마드와이즈 얘기했는데 이 마드와이즈가 바로 젊은 엄마들을 믿음으로 자녀를 잘 섬기고 돕는 이런 훈련을 하는 클래스인데 이런 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냥 자기 방법대로 애를 다루는 겁니다. 그냥 벨릭스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실이고 예배도 늘 드리고 있고 믿음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은 우리에게 있는데도 실제로 훈련이 되지 않아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게 익숙한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고 내게 익숙한 방식대로 말하고 내 몸에 배어있는 사고방식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의료 문제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여러 계시를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병이 놀랍게 나았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는데 바울 자신의 몸에 있는 병을 위해서 세 번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세 번 새벽 기도 같다 소리가 아닙니다. 아마 한 번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한 몇 년을 살다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힘들어서 안 되겠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이 없고 세 번을 기도했는데 바울이 네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 병 짊어지고 살라는 거구나. 그리고 나온 고백이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세 번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는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입니다. 내 능력이 나의 약함에서 온전해지는 것.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고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고 그게 병 때문이든지 경제 문제 때문이든지 깨진 관계 때문이든지 무엇 때문이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내가 너무도 연약한 자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절망하지 마십시다. 그 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신자건 비신자건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을 두고 행하셨던 이런 놀라운 방법을 우리를 두고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그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닮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존경하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 될 것 같고 성경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리고 예수를 닮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내 판단을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예수 닮는 것은 이건 너무 어려운 길이고 목사나 하라 그래 장로나 하라 그래 여러분 이게 벨릭스 아니고 뭐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는 것도 조금 있었는데도 결국은 깨달은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470명의 호위를 내보내면서 보호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동일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십시다. 그리고 이분이 인도하는 길을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걸어가리라.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나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도 내 사고방식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오해와 무지와 죄악된 모든 지꺼기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번 주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